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을 중심에 놓고 이재명을 꼭 붙잡고 더 이상은 저들이 흔드는 대로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그러고 나아가야 해도 부족할 판에 자기네들이 하나밖에 없는 그 뿌리 지금 꽉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그 고목나무의 뿌리를 흔들겠다는 거잖아. 뽑아버리겠다는 거잖아. 마을에 당산나무가 지켜주고 있는데 민주당이라는 그 마을에 당산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당산나무가 상처 투성이지. 왜냐? 그 역사를 딛고 여기까지 왔으니까. 그게 때때로는 괴기스럽고 무서울 수 있어. 왜냐? 그 모든 걸 막아냈으니까. 맨몸으로 막아냈으니까. 그러려면 오만 가지 오물을 다 뒤집어 썼다고. 그 당산나무 하나 없애버리려고 사람들이 저기에다가 큰 길을 뚫어야 되는데 저 나무가 하나가 막혀 있어. 그러면은 그게 이 나라를 상징하고 그 당을 상징하더라도 저거 좀 뽑아버리고 우리 신장료를 내자 이러는 그런 분위기잖아. 그러면 그 당산나무가 근본적으로 나라를 지켜주고 있다는 그 믿음을 저버리고 그러고 나면은 누가 뭐를 지키는데? 자기네들이 그걸 베버리는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민주당을 지킬 것이며 나라를 지킬 건데? 근본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들의 신임을 얻을 것인데? 당산나무라는 그 상징은 뭐냐? 역사를 다 거쳐낸 거잖아. 풍상을 다 겪어낸 거잖아.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기득권에 맞서서 싸울 때 민주권 그 운동 세력이 아니었다고 하는 이재명은 운동권이 힘을 못 미치는 국민들 속에서 민생 속에서 그런 풀뿌리들의 모든 아픔을 다 맨몸으로 다 겪어낸 그 상처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굳건하게 우뚝 서서 잘 자라고 있는 당산나무다. 거기 손을 대거나 입대면 천벌을 받을 것이야. 국민들의 천벌을 받을 것이야. 국민들이 하늘이다.